그녀에게 맞춰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몰려오는 피로.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한 도니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나른한 봄기운이 가득한 오후. 잠도 깰 겸 강들이와 산책에 나선 도니. 상큼한 봄내음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한결 경쾌해진 발걸음. 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던 도니.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왜? 갑자기 안 걷네요. 예, 도니가 원래 이 주차장에서 유기견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 처음 발견했을 때 오랜 거리 생활에 지쳤는지 경계하는 기색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 표정이 다른 애 같아요. 추위와 배고픔,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던 녀석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주니가 바로 강영미 대리였다. 처음에 봤을 때는 털도 되게 회색에 가까운 더러웠었고 정말 너무 불쌍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첫날 하루 보고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데려왔습니다. 아, 천정이시군요. 집에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사무실에 며칠을 두었는데 그새 다들 정이 들어버려 도니를 식구로 맞이했다는 것. 사실 도니가 오고 나서 저희 그 캐빈 분위기가 되게 밝아지고 좀 대화도 많아진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사이 어느덧 도니는 승무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대리 누나 퇴근해야 할 시간. 이때가 하루 중 도니가 가장 힘겨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면 후회했겠네요. 따라오면 안 돼. 누나의 집에 가잖아. 따라오면 안 돼. 혼자 가지 말라고 자기도 좀 데려가라고 애원하듯 애교를 부리는 통에 강대리 퇴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항상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또 내일 보자. 안녕. 아유, 내일 아침이면 또 볼 텐데 뭐가 그리도 아쉬운지. 아이고, 이러다 강대리가 출장이라도 가면 돈이 너 정말 울겠다 울겠어. 그녀가 가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도니는 엘리베이터 앞을 떠나지 못했다. 아침까지요? 도나! 왜 여기 있어? 어? 다른 승무원이 간식으로 달래보지만 아무 소용없다. 왜 안 먹고 싶어? 지금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서 못 떠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너무 안쓰러워 진짜. 강대리가 퇴근한 뒤엔 이렇게 당직 승무원들이 돌아가며 도니를 돌봐주지만 대리 오실 거야? 응. 에휴, 이별의 아쉬움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지 도니의 기다림은 한동안 계속됐다. 참 신기해요, 저런 거 보면. 다음 날. 어이구,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 도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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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직 잠은 덜 깼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그녀가 출근하셨기 때문. 아이고, 반가움이 몸짓에 절절하게 묻어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근 세레머니. 사랑은 이래 태어나는 기라. 아이고 아이고, 그 간지러운 거 어찌 알았노.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강들이 분주한 손놀림 끝에 화사한 승무원으로 변신한 돈이. 아니,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래, 그만두신 분 유니폼 잘라서 유니폼 만들었습니다. 돈이 마음에 들어? 좋아? 마음에 들지. 좋지. 그럼 뭐 누나가 선물해준 건데. 근데 이게 여자 옷 아닌가? 최고야 언니. 돈이 최고. 색깔이 잘 어울려요. 네, 최고인 거. 아이고, 그만 좀, 그만 좀. 하나, 둘, 셋. 복장이 같아지니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 이참에 누나들 틈에서 멋지게 기념사진도 남기고. 또 한 가지, 돈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릴 듯한 풍경을 자랑하는 거제도로 돈이와 함께 처음으로 나온 봄나들이. 도니가 항상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해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팀들 MT 오면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처럼 일상을 다 잊고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 도니 역시 날아갈 듯 기분 좋아 보인다. 처음엔 도니를 행복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데려왔지만 지금은 도니 덕분에 행복하다는 이들. 그렇게 똥개 도니는 오늘도 미녀 승무원들 사이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